안녕하세요. 장동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밀양시 지도가 바뀐다고 지금 이제 계속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삽 들고 착공식을 하고 있네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언론 보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이거 보시면 체리형 관광도시의 꿈 밀양에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를 착공한다. 2023년도 완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고 체리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밀양 지도 바꾼다. 3242억을 투입해 가지고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다. 테마공원, 골프장, 호텔 등이 들어온다고 돼 있죠. 또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첫 삽을 떴다. 또 밀양시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한다. 예. 또 밀양 농어촌 관광도시 휴양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첫 삽을 떴다. 단장면 미춘 일대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며칠 동안 지금 계속 그 밀양시 관련된 이슈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이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가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또 저도 그렇지만 많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이 사업이 많은 좀 기대를 준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잠시 보겠습니다. 사업명은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고요. 면적은 91만 7,448평방미터. 위치가 경남 밀양시 단장면 이름입니다. 단장면. 총 사업비가 3,242억 원에서 공공이 1,254억 원. 민간이 1,98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공공사업이 6개고 민간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공공사업은 김치 테마지구, 전시 테마지구, 힐링 테마지구, 총 3개 테마지구로 구성되는데 그 안에 농촌 테마공원, 농축 인산물 종합 판매타운, 국제 윌리스 스토리타운,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 16개 시설로 만들어지고요. 민간사업자는 지금 화면도 보겠지만 골프장입니다. 18홀 대중제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그 골프장 앞에 근처에 아니 그 골프장에 백호실 리조트 그러니까 리조트하고 호텔이 호실에 한 100개 되는 호실로 해가지고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공 2023년도입니다. 지금 이제 공사 착공했으니까 무난하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은 이 2023년도에 완공된다고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위치 보시면 밀양 여기가 지금 이제 밀양 시청 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나노 국가 산업단지 지금 공사 중이죠. 요 길로 가게 되면은 사업지구 보는데 위성지도 한번 볼게요. 이제 밀양시 여러분들 밀양시 많이 가시죠. 밀양시에 가가지고 표충사 아마 많이 가실 겁니다. 표충사 요쪽에 표충사가 있는데요. 밀양 시청에서 24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면은. 표충사 가는 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밀양 농어촌 관광단지라고 지금 현재 위성지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관광단지로 만들어지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이 범주가 다 관광단지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밀양시에는 밀양 나노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좀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밀양시에서 표충사 가는 길목 24번 국도편이 있는데 사내면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 좀 아실 건데 밀양 리더스 골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밀양의 노빌시시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또 하나 이제 골프장이 또 만들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골프장 뿐만 아니라 뭐 테마공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는 지금 요 분홍 색깔이 뭐냐면 함양에서 울산 고속도로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공사하고 있죠. 근데 울산에서 밀양까지는 다음 달에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신 요 구간까지 해가지고, 밀양에서 울산까지는 밀양 울산 구간 해가지고, 다음 달 12월 11일자로 개통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전체 하면 창고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울산에서 출발해가 전체 구간이 함양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함양 울산 고속도로죠. 그 중에서 일부 구간, 밀양에서부터 해가지고, 울산까지가 다음 달에 개통된다. 참고를 좀 하시면 되겠네요. 조금 더 보시면은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좀 많은 관광객들이 갈 것 같죠? 예, 가야 됩니다. 많이 가셔가지고
밀양시 특산물도 지역 생산물도 좀 많이 사드시고 또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도 되게 하면 좋죠. 또 보시면은 요렇게 또 다리가 하나 만들어지네요. 다리가 여기 지금 보시는 여기 24번 국도입니다. 국도에서 바로 관광단지로 연결되는 다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농어촌 정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 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 시설, 그다음 체육 시설, 뭐 수련 시설, 휴양 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또 콘도, 휴양 콘도미넘 등 숙박 시설을 만들고 음식 등을 제공하고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표현해가지고 농어촌에 이제 좀 개발해가지고 많이 좀 이제 낙후된 지역들 또 인구가 많이 빠지는 이제 지금 이제 지자체들 많이 농어촌들이 많이 힘들죠. 인구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관광 휴양단지 사업을 해가지고 인프라도 확충해가지고 사람들도 오게 하고 또 소득원도 확충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입니다. 시설물을 좀 보시면 파크 리조트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골프장도 보이시고 여기에 콘도하고 호텔도 좀 보이고요. 예. 또 농촌 테마파크 해가지고 김치 테마파크 아까 보셨던 거 김치 테마파크도 있고 하여튼 농촌 테마파크 형상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만들어지면 상당히 훌륭한 시설물이 밀양시에 들어간다고 보이네요. 뒤에 보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뭐또 이쪽에 양궁장도 만든다 하고 또 풋살장도 만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대 효과를 보시면요. 관광단지 조성 후에 체류형입니다. 지금 밀양시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체류형은 아니죠.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간다고 좀 저는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관광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되고 대규모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또 고용이 또 많이 되겠죠. 고용 유발 효과가 2,485명, 뭐 생산 유발 효과가 3,000억 정도 나오고요.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한 1,231억으로 예상된다.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해가지고 밀양시에도 많은 좀 발전을 되게끔 또 코로나19도 포함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다 어렵죠. 경기 침체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양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일호 시장님은 대규모 관광의 유치로 관광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돼야 됩니다. 밀양 시민들한테는 좀 많은 기대가 될 만한 사업이 이번에 착공을 하게 됐어요.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고요. 면적이 91만 7,448평방미터가 되고 총 사업비가 3,242억 원입니다. 총 6개 공공사업과 2개의 민간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사업에는 골프장과 리조트 호텔이 만들어집니다. 완공 예정이 이제 2023년도에 정확하게 몇월 달이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있으니 2023년도에 완공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 완공 후에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단순하게 골프장만 활성화되면 안 되고요. 골프장 포함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테마 시설물들 들어오니까 관광객들 많이 유치해가지고 지역인 특산물, 농산물 많이 좀 이제 소비를 하게끔 좀 제대로 또 운영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꼭 많은 발전이 도움이 돼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